자,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학년도 이 부평 해설 강의 박성학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총평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고 나서, 비문학 11번까지 하고 또 쉬고 나서 이제 이 나머지 문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할게요. 저희가 원래 이제 이 3시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빨리 끝날 수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원망하지 말아주세요. 네. 자, 그러면, 또 몰라요, 또. 이, 하다 보면 또 길어질 수도 있는 건데, 네, 일단 현재 생각으로는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근데 논란은 많았죠, 그쵸? 쉬운데도. 그래서, 어떤 부분에 이제 강의를 해야 되나 저도 좀 고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가볍게 보면 비문학 100% 연계. 이거는 뭐 작년 수능부터 쭉 이어져 온 것이죠. 그리고 문학 4분의 3세트 연계. 그리고 정답률 50% 미만 언매 기준 영문학. 세상에. 네. 그다음에 논란의 문제들 네 문제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씩 점검을 해보면 이번에 비문학, 독서론은 우리 비문학 취급하지 말고요. 네. 연계도 그냥 독서론은 무시하면 되고요. 지금 보면 비문학 첫 번째 질문, 재판매 가격 유지. 이거 수축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금지죠.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블록체인. 이 수축에 있었던 것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몽타주 기법에 대한 에이젠슈타인과 바쟁의 논쟁이었거든요. 이것도 역시 수원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나형이었었는데 요거는 사실은 이 가지문은 EBS에서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인데, 문학 같은 경우에 8작품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 3작품이 연계된 건데, 보통은 이제 지문 세트 4개 중에 2개 연계하는데 이번에는 지문 세트 4개 중에 3개를 연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EBS 연계 공부 많이 해야겠죠. 특히나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동일 파트를 내버렸어요. 네. 그래서 수능 특강과 동일한 파트를 내버린 건 중략 전후로 해서 좀 다르게라도 내야 되는데 그냥 중략 전후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뭐 시는 원래 똑같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네 싶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EBS 연계를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뭐 우리가 작년 수능 총평 때부터 쭉이 방향성은 유지가 되어 왔던 거죠.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 문학을 이제 이 비문학 100%, 문학 75%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50%가 나오느냐? 독서론이랑 화작이랑 언매를 EBS에서 연계가 아닌 걸로 거의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 빼고 나면 한 31문제 정도가 남는데, 어휘도 어차피 EBS 연계 아니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거는 29문제거든요. 독서론 빼고, 선택 과목 빼고, 어휘 문제 빼고 나면. 그 중에서 21문제가 연계였다는 얘기입니다. EBS 피셜로. EBS 홈페이지 연계 분석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72% 연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네, 뉴스 같은 거 보면 50% 연계를 할 거예요,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는 약72% 연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명심하면서 수능을 준비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충격적인 결과죠? 이런 거는, 네, 2017학년도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정답률 50% 미만이 영문항입니다. 뭐 이제 TV 뉴스 같은 데서는 킬러 문항 없었다. 이 정도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데, 사실 우리는 정답률의 구간을 좀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난리 나겠죠, 올해. 국영수가 다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역대 최고 응시자 수입니다. 지금 기록상. 2022년 빼고, 2022년에 코로나 백신 맞으려고 막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거 빼면 이제 사실상 역대 최고 응시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걸 이제 보통 우리가 정답률 30% 미만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끼리 소중한 약속을 한 거죠. 암묵적으로 평가에 공식적으로 말한 건 아닌데 30%에서 50% 사이 요걸 이제 킬러는 아닌데 변별력이 있는 거로 보기로 했거든요 우리끼리 네 평가원에서도 작년에 그래가지고 30% 미만을 한 문제도 안 냈거든요 30% 문제들을 가지고 변별력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언매 기준으로
이 50% 이만 문항이 영문항입니다. 화작 기준으로는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언매 기준으로는 아, 죄송합니다. 실수, 실수. 언매든 화작이든 불문하고, 네. 언매 화작 모두 정답률 50% 이만은 영문항입니다. 이 언매 화작은 이제 50%대 문항 횟수에 좀 차이가 있긴 해요. 네. 근데 50%대 미만 문항은 메가스터디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상황으로는 정답률 있거든요. 현재 0%, 영문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수능 끝나고 나서, 문학이 어려워졌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죠. 전안 그랬어요. 네. 그래서 문학이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비문학의 귀환이라 유평해서 이제 총평을 말했었는데, 그건 마찬가지예요. 지금 문학이, 언매는 지금, 한 문항, 화작은 두 문항입니다. 오답률 탑10을 보면, 언매가 지금 아홉 문항, 비문학이 탑10에서 비문학이 여덟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비문학 중심으로 변별력을 주는데, 그러니까 미미한 변별력이죠, 사실은. 미미한 변별력을 주고 있는데, 어쨌든 요 안에서 보면 이제 비문학 중심이라는 걸볼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학을 이번에 출제를 하신 분들이 좀 약간 논란이 있게 냈기 때문에 말은 많았어요. 네. 뭐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평해서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빨리 의견을 밝히라고 하루를 못 기다리시고 계속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시던데 오늘 하려고 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문학 문제에 오류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오류가 있다고 봤는지는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일단 언매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너무 충격적인 데이터거든요. 솔직히 90% 이상의 정답률 문항은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잖아요. 네. 무의미. 네. 45문항 중에 26문항입니다. 이런 시험을 내다니. 여러분들의 수준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평가원한테 말씀하세요. 나를 무시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 이 사상 최고치인데 지금 응시자 수가. 지금 이90% 이상 문항 수도 역대 최고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충격적인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미가 있나? 그래서 이제 80% 이상 8문항, 70% 아, 이게 약간 좀 다시 설명하면 90% 이상이 26문항, 80에서 90% 이해하시죠? 그렇죠? 80에서 90% 8문항, 70에서 80% 8문항, 60%대 1문항, 그리고 50%대 2문항입니다. 그래서 변별력이 많이 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많았다. 네. 그래서 이제, 10번 문제는 이제 좀 이따 바로 할 건데,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건문 처리. P이면 Q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게 조건문이죠? P이면 Q이다? 그때 이제 논의 영역은 P예요? 나 P예요? 논의 영역. 우리가 논의하려는 영역은? P가 참인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따져본다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녀석이 연결되려면, 뭐,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미 포함된 녀석이라면, 뭐, 무의미한 겁니다. 네. 또는 이제 다른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기억이 포함된 녀석은, 승인이 불필요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기억만 딱 본다면. 이게 어찌, 관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이 기억만 본다면, 포함된 건 승인이 불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에서. 포함된, 아, 제가 또 굉장히 강조한 거 있잖아요. 시제. 포함된, 은는, 을던. 포함되는, 니은은 이미 포함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함된 녀석은 다시 승인할 필요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네. 이렇게 해도 되고, 승인이 불필요해. 이렇게 기호화해서 표현하면 됩니다. 좀 다시 하겠지만, 네, 근데 포함되지 않은 녀석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포함되지 않은 녀석에 대한 명제가 기억의 이유일 순 없다. 왜? 논점 일탈이니까. 이게 이제 논의 영역이에요. 뭔 소리지? 싶으면 좀 10번 해설 보시면 돼요. 네, 총평 끝나고 가지 마시고, 10번 해설까지 보시면 됩니다. 24번 같은 경우는, 객관형 성관문 이야기는 다들 하는데, 요거 얘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이 아주 멋진 이성 친구가 있었어요. 네, 예쁘고 멋진. 네, 헤어졌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너무 슬퍼요. 하지만 다 마음속에 다짐하는 거죠. 이기지 못할 슬픔은 없어. 자, 여기서 이제 부정이 두 개가 나왔어요. 못할, 없어. 작년 수능에 그 PTSD쯤 오신 분들 계실 텐데, 병이 아닌 건 아니다. 네, 병이 아닌 건 아니다. 그럼 뭐예요? 병이란 얘기죠. 자, 이기지 못할 슬픔 없어. 이 슬픔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못하는 게 아니니까.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는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표현이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기지 못할 슬픔은 없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슬픔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슬픔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잘못 보면 이제 슬픔은 없어.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슬픔은 없다. 근데 슬픔이 없다는 게 아니라 슬픔, 이 슬픔은 이길 수 있는 거야. 라는 의미로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요게 이중부정 관련된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1번 문제. 역시 10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논의 영역과 인식과 행위에 대한 것이었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능 문항 문제를 풀려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식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지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행위를 설명하는 모델이고 등장인물의 인식과 의지와 행위를 봐야 되는데 등장인물이 어떤 걸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내적 갈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31번 문제가 그걸 보여줍니다. 이 날개 또는 수갑 같은 경우는 비판적으로 인식은 한다. 이 제복을 유니폼을 입히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행위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하나는 내가 여기서 유니폼을 벗으면 잘리면 막 하면 이제 생계가 어렵다라는 인식. 그래서 비판적인 인식과 생계에 대한 어떤 우려 사이에서의 내적 갈등이라고 보거나 아니면 아직 인식은 했지만 의지로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행동을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그래서 인식과 행위를 구분해 주는 게 31번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논쟁을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그게 논의 영역인데 그건 좀 이따 문제 봐야겠고 37번은 오류예요. 37번은 그냥 얽매 37번이라 해야겠네요. 화작은 아니고. 네, 이건 뭐이 글쎄요. 평가에서 인정할 것 같지는 않은데 들녘클에 유음을 안 해가지고 들녘클이라고 표준 발음을 썼어야 되는데 들녘클 4번에 37번에 4번에 이렇게 하고 표준 발음이라 썼거든요. 네, 요거 니은을 리을로 바꾼 깜빡한 거죠. 네, 평가원에서 표준 발음 아님 이렇게 써야 될것 같아요. 표준 발음이라고 표로 제시하긴 했는데 실제로는 표준 발음이 아니었다. 근데 이제 문제를 푸는 데는 핵심이 됐던 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었거든요. 그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오류를 인정할지 의문이 좀 듭니다. 저는 어쨌든 오늘 수업은 34번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선택 과목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선택 과목,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얽매했고 어떤 분 화작했는데 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택 과목 빼고 해설 강의를 할 건데. 9월 초등평의 의의,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면, 일단, 비문화 100% 연계다. 네, 뉴스에선 50%라고 하지만, 아님, 50% 아니에요. 100%다. 거기다가 거의 그대로 가져오고 있다, 요즘. 그래서 EBS 연계를 굉장히 강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요즘 비문학 같은 경우는.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도, 소설 같은 경우는 연계라고 하고 다른 부분을 가져왔었는데 일부분을 가져오거나 근데 이제는 아예 그냥 똑같이 가져와 버렸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고 연계되지 않은 게 그러면 고전 소설인데 춘향전이었거든요, 사실상. 그건 다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연계를 좀 이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정답률 50%만 영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원이 나빴다. 네.
평가원이 지금 30%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잡아야 돼요. 변별력을 30%에서 50% 정도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50% 미만의 문제를 C를 말려버렸거든요. 이러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네, 변별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유지되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뭐다 아시죠? 네. 사자성어, 구자일수망. 그래서 방심하지 마시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작년보다 더 쉬워 이번 국평은. 그래서 올해 수능은 만만치 않을 것 같으니 여러분들이 구자일수망을 염두에 두시면서 마음속에 경계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놀라했던 문항들은 37번 빼고는 괜찮다. 네, 37번 오류인 거 맞지만 특히 24번 이제 많이 오류 논란이 있었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이중부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일상 언어적으로.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같이 봤고요. 네, 좀 이르긴 하지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 했네요. 네, 7분 쉴게요.